지금 간장게장 집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간장 한번 칠게요. 아, 저는 그냥 지금 장난하시는 줄 알고 저는. 아, 저 안 좋은 댓글 안 지우시는 것 같던데.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악플이라고 해서 그걸 뭐 지우는 거는 좀 약간 저답지 않지 않나. 최근에 시합하신 게 네. 황인수님이랑 시합이었죠. 그래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졌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졌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피부가 좋나요? 피부는 좀 타고나는 거 아닌가. 아직 멀으신 것 같아요.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게장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그래요. 아! 간장게장이 키토산 피부에 좋은 거 정말 많습니다. 상태 좋죠? 예. 근데 보면 맛 좀 없으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진짜 환불해주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사장님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제가 얼굴이 얼마나 그 착하게 생기고 그 무섭다는 말이 저한테 어울리진 않죠. 네. 피부도 애기 같고. 그렇죠. 꽃게를 먹어서 또 피부 좋은 것도 있고. 뭐 하세요 여기서? 지금 짬내 받고 밥 빨리 먹으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밥을 빨리 먹어야 돼요. 평균 한 2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 배정집 해볼까요? 네. 아,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명승사자 명현만 아, 사장님. 예예예. 예, 예. 사장님이시죠? 아 지금 뭐 예 그렇게 됐긴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선수 활동하다가 간장게장 자영업으로 빠져서 지금 이제 1년째 열심히 장사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명승사자 명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이거 꽤 오랜만에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쌈을 잘하고 싶은 분을 찾아서 제가 기술을 알려드리는 그 컨텐츠를 오늘 여기서 찍으려고 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호신술 같은 거 제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따님. 쉽지 않네요. 아 제가 그 유튜버거든요. 구독하고 있어요. 아 구독자세요? 아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뒤로 빠지면 스프링 느낌. 점프. 어우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번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플라잉 리프트. 촬영하다 맞은 적 없나요? 아 자주 맞지는 않죠. 네 가끔 맞습니다. 월급 많이 받으셔야겠어요. 간장게장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합동역에서 간장게장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싸움 알려주시고 계속 간장게장집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는 아니고 이제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본업이 또 자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김에 나오는 거죠. 제가 설마 뭐 간장게장 홍보하러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자 식사하셨어요? 합정역에 간장게장집 하나 있는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무한의 별집으로. 아, 요거는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근데 이렇게 홍보하실 거면은 차라리 팻말 들고 다니는 게 낫잖아요. 아 근데 오해하시는데 저는 싸움의 기술을 알려드리러 나온 거고 또 저희 간장게장집 홍보하러 온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다음에 팻말 갖고 정말로 좀 홍보 좀 해야겠어요. 하나 둘 에이. 들어가서 플랭 느낌 플랭 느낌 그렇지. 자 한번 보여주세요. 좀 조용. 자 원 투 안녕하세요. 지금 뭐 촬영하시나 봐요. 아 예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대낮부터 지금 아침부터 싸움 잘하는 거 하고 있어. 페이머스 유튜버 장사의 신. 오케이 subscribe. 자 장사의 신 명현만 장사의 신 yes 구독 okay. 간단하게 하나만 배우고 갈게요. 정말 간단한 걸 알려드릴게요. 예. 상대방이 있을 때 때리고 피하는 걸 동시에 하는 기술입니다. 아. 예. 왼발 빠지면서 훅 그렇죠. 예. 그리고 돌아나와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한번 원투 들어가고 그래도 안 맞았다 또 플라잉 미키 가려고 하는 거 아니죠? 플라잉 끝나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할게요. 이게 아, 지금 간장게장 집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간장 한번 칠게요. 네. 여기 때리는데 내 손이 꺾여.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진짜? 그만할게요. 왜냐면 사람도 뭔가 때렸을 때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 저는 그냥 지금 장난하시는 줄 알고 저는. 아, 저 이제 갈게요. 아, 일단 예, 게장식 갈게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좀 너무 깐죽거리시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지금 아니면 깐죽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평소에 만나면 한마디도 못해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갈게요. 이제 게장식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오늘
아까 두 분은 저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제 본업 간장게장 가려고요. 네. 예. 어,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합정역에 간장게장집이거든요. 합정역에 몇 년만 간장게장 무한리필집 있어요. 아, 아침부터 고생 엄청 많으셨네요. 네. 아, 근데 뿌듯해요. 보람이 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전수해 준다는 게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면 또 어렵지 않습니다. 자영업도 그럴까요? 아, 자영업은 100분 있으면은 100분 다 어려운 거라서 기우제라고 하잖아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예. 서비스 마인드와 간절함에 있을 때 버티다가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 버틴 그 에너지와 그 내공이 그때 빛을 발휘하지 않나. 워낙에 네. 팬이 많으시다 보니까 명현만 선수가 이제 운동을 그만하시고 자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정말 뭐 열심히 간절하게 운동을 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은 하다 보면 또 안 되고 뭐 마음같이 안 되면 또 방황도 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는 후배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선배로서 길을 또 잘 닦아놓고 또 이렇게 해야 후배들도 뭐 운동 선배지만 또 이런 길도 있구나 라는 또 어떤 희망을 또 가질 수 있지 않나.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좋은 댓글 안 지우시는 것 같던데. 안 좋은 댓글이요? 네. 아,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랑 같이 찍는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나 욕을 막 하시면은 그거는 제가 좀 지우긴 해요. 왜냐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힘들게 와서 촬영을 했는데 누군가 그분 욕을 하면은 그거는 좀 그런데. 저한테 이제 악플 많이 다시면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실수가 있었구나. 너무 안 좋고 뭐 저한테 유리하지 않은 댓글이라고 해서 그걸 뭐 지우는 거는 좀 약간 저답지 않지 않나. 예. 우리 명현만 대표님 다운 건 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욕 먹을 때 욕 먹고 칭찬해 줄 때 칭찬 받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더 성장하고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렸을 때 악플 하신 분들이 또 악플을 달더라도 조금 약하게 달고 또 인정해 주시고 그 삼겹살하고 여기 김치찌개하고 그 우리 김치는 있지? 직원분들은 오늘 메뉴가 삼겹살인가요? 아, 예. 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예, 직접. 유튜브 먹방 하실 때 보니까 요리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요리를 좀 좋아합니다. 유튜브는 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유튜브는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화배우가 꿈입니다. 영화배우예요. 이거 얘기하면 또 약간 진지하지 않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뭐 수익을 내야 되는 그 일이 자영업이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시합하신 게 네. 황인수님이랑 시합이었죠. 예, 황인수. 예. 주먹이 좋더라고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체력 좋고 이 젊음이 그때 좀 부러웠어요. 몇 살 차이시죠? 10살 차이인 것 같아요. 10살. 그래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나이는 숫자에 과하다. 어느 정도는 졌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졌으니까. 아무래도 팬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시다 보니까 질 경기가 아니었는데 졌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황희윤 선수도 그렇고 어떤 선수도 다 같을 거예요. 경기에서 이기나 지나 경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맞아갖고 져서 막 짜증나고 이런 것도 좀 있겠죠. 속상하고. 그런데 나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고 한데 너도 이렇게 준비했고 야 그동안 진짜 얼마나 준비 많이 했냐 그런 선수들만 아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게 좀 들긴 합니다. 부상도 엄청 심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안면 안아골절이랑 코가 막 부러지고 그러면서 많이 부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를 못 가게 있더라고요. 와이프랑 아기가 보면 막 너무 충격받을까봐 격투기가 진짜 뭐 1등까지 가는 건 재밌게 가는데 그 1등 자리를 정말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엄청 덥네요. 예. 그런데 저희 명현만의 간장게장 저희 합정점은 에어컨이 9대 있습니다. 9대. 꽁꽁 얼어요. 예. 기승전 꼭 계시네요. 아니 뭐 이게 자영업자들 똑같을 거예요. 식당 가요? 지하1층이에요. 지하1층. 그 1층에는 명현만의 간장게장집이 있고요. 그렇구나. 어쨌든 감사합니다. 국내산 명도 뽑기로 하고 있어서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님 보면서 느낀 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피부가 좋나요?
운동을 하면은 근데 땀을 많이 흘리니까 노폐물을 빼니까 뭐 좋은 점은 있는데 제가 좀 피부가 원래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피부는 좀 타고나는 거 아닌가. 사장님 아직 멀으신 것 같아요.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게장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그래요. 아 멘탈 한번 더 해도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아 해산물 쪽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음식을 잘 드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해산물 중에서 간장게장이 키토산 피부에 좋은 거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어 들어오세요. 시원하죠? 에어컨이 많은 것 같고요.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바닥도 시원하게 바다 느낌으로 와. 뭔가 상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신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 성의에 제거하는 거 했어요? 새우장 이거 어제 담근 거 간 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수선 끝났습니다. 대표님 원래 이렇게 오시면 다 체크하시나요? 네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십니다. 네 뭐 하세요? 오 우유를 수선된 게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맛을 항상 보는데 아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보통 이제 다른 주방들은 엄청 덥잖아요 여름에도. 간장게장집은 그렇게 불을 많이 쓸 일이 없어요. 뭐 요 조리를 많이 하는 것도 없고 기본 반찬 그리고 뭐 꿀기탕 그래서 저희는 불을 많이 안 씁니다. 아 오늘 세상도 좋다. 고무장갑 그렇죠? 엄청 비싼 거 아닌가요? 이 꽃게가 날카롭잖아요. 아무리 다리 잘라본다고 해도 네. 그래서 좀 두꺼운 장갑을 끼고 해야 작업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정말 뭐 다칠 수도 있습니다. 주걱 같은 걸로 하면 되는데 왜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걱으로 하면 이게 개가 좀 살이 좀 손상이 돼요. 살 안 다치게 버무려야 꽃게 식감이 좋아서 맛있어져요. 이게 애기 다루듯이 살살 문질러서 하면 돼요. 정말 사랑하는 아이를 다루듯이.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꽃게 작업장이어서 좀 비린내가 날 것 같았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요. 보관을 잘 해놔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뭐예요? 아 저희 꽃게탕입니다. 꽃게탕. 예, 이거 전날 미리 끓여놓고 아. 예, 그래야 이제 그 꽃게 육수가 잘 배서 드실 때 정말 시원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정식이에요? 네, 정식입니다. 암꽃게 정식이고 암꽃게 새우장 그리고 이제 양념게장. 지난번에 왔을 때는 무한리필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암꽃게를 조금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안 드시는 분들 좀 있는데 이 암꽃게를 좀 저렴하게 유통을 잘 받아와서 정식 메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개사이즈가 크네. 드셔보시고요. 맛 좀 없으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진짜 환불해주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정말로 많이 드시다가 맛이 없다 그럼 진짜 환불해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사장님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얼굴이 얼마나 그 착하게 생기고 네? 얼마나 그런데 그 무섭다는 말이 저한테 어울리진 않죠. 네. 피부도 애기였고 그렇죠. 꽃게를 먹어서 또 피부 좋은 것도 있고 저 심지어는요 그 완전 알코올 다 소독하고 환기 해놓고 엄청 깨끗하네요. 예.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꽃게 나갈 음식들 미리 쟁여놓습니다. 예. 원래는 주방에서 이렇게 예. 나오면은 여기서 가지고 가서 서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잠깐 틈도 앉으려고 여기 바로 넣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잠깐 한 5분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시원한 느낌이 살짝 떨어지면 드시는 분들의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그조차도 인정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문 받고 바로 여기서 나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화환이 되게 많았는데 예. 오늘 오니까 이렇게 사인이 예, 여기 정말 보면은 끝도 없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사인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고 하시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오시는 분들 정말 똑같잖아요. 뭐 지금 일단 카드 단말기만 사인을 해주시는데요. 예, 다 사인 받고 싶어요. 예. 여기 막 미국에서 이거 먹으러 왔어요. 미국에서 게장 드시러 오셨어요? 네. 미국에는 뭐야? 게장이 없나요? 없어요. So tasty. 오늘 환불 실패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10만 구독자인 자영업자 스토리 구독자시라고. 어,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다 드셨네요. 네. 다 먹죠. 이거 여기 게장집 자주 오세요? 네, 아니 오늘 처음 와봤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빠가 가자고 노래 불러가지고. 어떤 노래를 부르셨어요? 현주야 없이 유튜브에서 나오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거 보고 한번 와봤어요. 아, 전 게장 노래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보니까 놀래가지고. 아, 아유, 뭐. 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만 사장님 인지도면은 네. 좀 쉬운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쉬운 일이요? 제가 만약에 단순하게 또 뭐 모델로 뭐 들어가서 뭐 수익을 또 내고 이런 거는 일단 제 적성에도 좀 안 맞기도 하고 뭔가 제가 직접 밀어서 만들어내서 그런 것들로 좋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런 게 좀 약간 저다운 거 아닌가, 명현만 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명현만 선수 간장게장집 알고 오신 거죠? 아, 네, 알고 왔어요. 아까 팬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계셔서 좀 당황했어요.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여기 맛없으면 환불이래요. 아, 제가 저번에 이제 한번 친구랑 둘이 왔는데 이제 너무 맛있어서 오늘 또 가족들을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명현만 선수 계신지 몰랐는데 있어가지고 놀랐어요. 좀 무섭게 생기셨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손님들이 되게 신기하시대요. 대표님 여기 이렇게 계신 거 보면은. 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냥 뭐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나오는 거 보면 서빙한 거 보면 근데 또 사진도 많이 찍어드리고 이렇게 막 재밌게 또 농담도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 예. 뭐 하세요 여기서? 지금 짬내 받고 밥 빨리 먹으려고. 일단 예. 직원분들 삼겹살이랑 맛있는 거 해주신다면서.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미리 먹으려고요. 뭐 한 2시 정도부터 또 많이 오셔갖고 지금 이제 그 시간 날 때 빨리 먹고 가려고 지금 밥 먹고 왔습니다. 예. 자영업 하신 분들은 밥을 빨리 먹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뜨거운 거 싫어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이제 빨리 게장 드시고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금방 가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 네네. 먹고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1년 전에 먹고 지금 또 먹은 거잖아요. 네. 엄청 더 맛있어졌는데요. 아. 장선신 대표님이 저희 한식 뷔페 망하면 거기서 이거 하라고. 아, 어디? 저 좀 가맹비 할인해 주시나요? 이제 포스기 확인하겠습니다. 아, 네네. 포스기 확인이요.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네네. 어제는 얼마 보셨어요? 어제 1200만원 팔았네요. 1200? 와. 근데 정말 많이 팔면 뭐 1700, 800도 파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딱 1000만원 초반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이 이렇게 하루에 많게는 1200, 1400까지 나서 한 달에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2억 4천 평균 한 2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진이 얼마나 되나요? 한 25%, 30% 정도.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마진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무한리필 마진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무한리필 국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잡아주기 위해서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뭐 정식 들어가고 그리고 꽃게탕 원가가 이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만족도가 높은 그런 메뉴들을 제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 게장집 해볼까요? 네? 아, 게장집 진짜로 그 대표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맹비 그런 거 할인 없이. 아, 할인 없이요? 예. 밥을 엄청 많이 넣으시네요. 아, 제가 그래서 직원분들이 다 뭐라고 해요. 보통 많이 드시잖아요, 게장 드시면요. 그래서 밥을 좀 넉넉하게 드리는 게 머슴알밥인데 이제 많이 나갑니다. 김가루를 거의 덮으시네요. 예, 이 김도 소금이 안 들어가 있고요. 짜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냥 많이 드립니다. 예. 날찰도 이제 많이 추가합니다. 상태 좋죠? 예. 사장님 저기 보니까 네. 마동석 씨 사인형 사진이 있던데 네. 친하신가요? 그래도 예, 좀 친분이 있습니다. 오셨던 거예요? 아, 오실 예정이세요. 아, 그렇게 친하진 않으신가 보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다 했습니다, 뭐. 또 어디 갔다 오세요? 아, 지금 날씨 너무 덥고래서 직원분들 그 커피 좀 사러 갔다 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잘 챙겨주세요? 예, 그럼요, 그럼요. 예, 간식,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싹.
있고요. 이거는 이제 12,600원 정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시네요. 아, 예. 오늘 매출? 아, 매출이요? 네. 오늘 점심 좀 애매했는데 45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잘 나온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 원래는 100만 원 정도 더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 오늘 매출은 얼마나 예상하세요? 오늘 매출이요? 뭐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뭐 1,000만 원 초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쁜데 뭐 촬영 이제 끝난 건가요? 그래서 촬영하니까 제가 일이 좀 되겠는데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할 수 있게 제가 나가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안 해드릴게요. 저도 수차 등록. 아, 수등록 해드릴게요. 예. 참 끝까지 참. 뭐 링 위에서 이렇게 엄청 맨날 이기시는 모습만 보다가 손님들한테 인사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되게 보기 좋아 보이기도 하면서 약간 좀 마음이 뭉클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가끔 밤마다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제가 옛날 했던 경기 영상을 좀 보면서 그리움을 좀 이렇게 갖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인생이라는 게 예, 지금 전반전 끝났고 이제 후반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은 또 다른 제 인생으로 또 열심히 살아야죠. 맞아요. 참 이게 아쉬워요. 저도 격투기 아직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하면 하거든요. 막 싸움에 막 하고 하는데 아, 뭐 저의 어떤 그 20대, 30대를 정말 격투기로 보낸 게 후회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의 꿈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른 가서 직원분들 밥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먹긴 안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어, 네. 그게 오늘 그 배너 안 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배너. 떡볶이 치킨은? 마담 떡볶이엔 치킨. 아구찜은? 인생 아구찜. 마라탕은? 소림 마라.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러 가겠습니다. 명현모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